저는 경남 창원에서 올라왔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개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R&D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R&D 예산이 많이 축소돼서 저희야 이제 여러 투자를 하는 가운데 이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는 전기연구원,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원 여러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같이 연구하던 분들이 사실은 연구원을 그만두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R&D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R&D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R&D 예산 재임 중에 대폭 늘릴 겁니다. 다만 지금 R&D를 조금 줄였습니다. 뭐 많이는 안 줄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번 보십시오. 대학의 연구자들이나 이런 분들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연구할 자금이 없어요. 네덜란드 같이 그야말로 세계 첨단 기술들을 개발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국가도 R&D 예산이 GDP 대비 2%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5%나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R&D 투자에 대한 성과가 너무 미미하고 실제 현장을 가보면은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라는 말이 있다.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소리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가벼운 농담처럼 던지는 이 말은 뜻밖의 심오한 배경이 있다. 씻나락은 벽씨를 말한다. 벽씨는 농사의 기본이다. 벽씨를 논에 뿌렸는데 싹이 트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망치고 만다. 벽씨에 싹이 트지 않는 것은 농부에게 있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농부들은 한 해 농사를 마치고 나면 다음해 농사를 위해 겨울 내내 벽씨, 즉 신나락을 애지중지 소중하게 간수한다. 그런데 만약 진짜로 귀신이 와서 애지중지 간수하고 있는 신나락을 까먹고 있고 농부가 그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럴 때 농부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농사를 시작도 못한 채 1년 내내 배를 골문 채 빈 논을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야 하는 농부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16.7%나 잘라버렸다. 예산 편성에서 R&D 예산을 따로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R&D는 국가에 있어 벽시와 같은 존재다. 곧 국가의 미래다. 이 예산을 깎아버리는 것은 귀신이 들어 신나락을 까먹어 다음에 농사를 시작도 못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따라서 R&D와 관련된 윤석열의 말들은 그 모두가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다. 우리나라 국민은 신나락이 다 망가져 파멸의 일을 농사에 절망해야 하는 농부의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원 없는 나라에서 기술력이 살 길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어떤 일이 있어도 R&D 예산만은 굳건하게 지켰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었다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에도 R&D 예산을 크게 늘리지는 못해도 줄이지는 않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 사회, 외교, 통일문화 등 모든 분야의 정책이 널뛰게 하듯 극에서 극으로 뒤바뀌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 유일하게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강력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이 과학기술투자, 즉 R&D 예산이다. 우리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신생국 가운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하고 선진국에 근접한 유일한 나라가 된 것은 오직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꾸준하고도 공격적인 투자 덕분이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해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가 설립된 것이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전 파병에 대한 보답으로 미국이 보내준 1,000만 불의 원조에 정부 예산 1,000만 불을 보태 한국과학기술원 즉 TIL을 설립했다. 아직도 가난에 허덕이던 당시의 대한민국에서 1,000만 불이라면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분야가 지천이었다. 쌀을 사올 수도 있었고 공단을 만들 수도 있었고 간척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이 모든 필요를 다 제치고
과학기술이 한국의 미래라며 과학기술연구소 설립에 투자했다. 1990년 노태우 정부는 2000년대 초까지 국내 과학기술을 선진 7개국 수준에 진입시킨다는 G7 프로젝트를 선언했다.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반도체, 무선통신,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등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한 기술들이다. 맹렬한 추격자였던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일정 부분 선도자의 위치로 올라서게 한 것이 이 G7 프로젝트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연평균 5% 수준으로 증가하던 R&D 예산을 연평균 10%씩 대폭 증가시켰다. 그중 2020년의 증가율은 18%에 이르기도 했다. 올해 2024년 예산은 2022년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로 편성한 예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첫 번째 예산에서 R&D 예산을 16.7%나 깎아버렸다. 지난해 예산 감축 소식에 떨던 과학기술계는 그 예산이 집행되는 올해 1월부터 그 가혹한 현실을 체감하고 있다. 분야에 따라서는 7에서 80%의 예산이 깎이기도 했고 또 어떤 분야는 아예 연구과제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기도 했다. 한마디로 곡소리가 나고 있다. 윤석열이 아무리 나라를 망쳐도 어떤 분야는 그 폐해가 일시적일 수 있다. 그를 끌어내리기만 하면 곧바로 회복될 수 있는 분야도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한번 토대가 허물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한 분야도 있다. 그것이 바로 과학기술이다. 우리의 경쟁국은 더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의 귀신 씬 나라 까먹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나라가 회복 불가능의 절망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어야 한다. 대통령의 복종에 아무도 쓴소리, 옳은 소리 못하는 역공과 정부 관료들,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하다.